겨울이나 또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 중에 하나가 상추입니다. 자, 싱싱한 채소들을 수확을 한아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텃밭 온실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월 초가 됐는데요. 2월 초에 텃밭 온실은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자, 또 한 막에 비닐이 있습니다. 자석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열고 들어갑니다. 지금 외부는 온도가 약 2도에서 3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실내 온도는 하우스 상단 쪽은 29.6도고요. 이게 지금 온도계인데요. 상단 온도는 지금 29도가 조금 넘고요. 예, 하단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식물이 직접 자라는 하단의 온도는 예, 23도. 예, 아주 알맞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식물을 지금 세 곤역으로 나눠서 기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는 이중 온실 안에 그냥 자연 상태로 기르는 겁니다. 영하로 내려가도 식물이 죽지는 않지만 성장을 더디게 하죠. 쑥갓, 아주 향긋한 쑥갓입니다. 그 다음에 겨자채, 청겨자입니다. 그 다음에 적겨자, 케일, 쌈케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영하로 내려가도 잘 자라진 않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 영하 2, 3도에서도 수분 관리만 잘해주면 거뜬히 버팁니다. 만약에 영하로 뭐 2, 3도 실내 온도가 내려갔는데 물을 많이 줬다 하면 얼기 쉽고 죽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권역은 비닐을 한 겹 정도만 씌워서 보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온실 안에 온도가 2, 3도일 때 이곳은 0도 정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청겨자, 적겨자가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곳은 온도를 올려줘서 키우는 곳입니다. 영하 2, 3도가 내려가더라도 최소한 4, 5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인데요. 비닐 안에 다시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덮어놓았고요. 네, 비닐과 부직포로 보온을 해놨습니다. 네, 열풍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전기세는 한 달에 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요. 터널이 커지면, 보온하는 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전기세도 올라가겠죠. 자,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해서 가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 쓰이는 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채소여도 난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풍성하죠. 예, 샐러드용으로 굉장히 좋고요. 예, 이 쌈케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우, 굉장히 크네요. 밑에 보면 계속 수확해 먹은 자리죠. 통째로 시중에는 포기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텃밭에서 운영하다 보면 통째로 수확하기보다는 잎을 따서 수확해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 상추입니다. 상추도 겨우 내내 이렇게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중 터널을 하지 않고 기르는 청겨자와 쑥갓이고요. 자, 이곳은 지금 보온을 해서 가온을 해서 기르는 거죠.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자, 가온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열에 민감한 채소들이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집안에서 기를 수 있는 화초나 고추류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은 크게 보온해서 씁니다. 자, 이것도 역시 보온은 열풍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곳은 좀 공간이 좀 넓죠. 높이도 높고 폭도 넓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역시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 3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는 온도에 민감한 선인장류나 고추 이런 것들을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가성비로 치자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래서 온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낮에는 예, 광합성을 위해서 보온했던 보온제를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벗겨주고 오후 4시 정도 되면 다시 닫아줍니다. 집에서 먹고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 기르는 채소들입니다. 자, 아주 추운 날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예, 앞에 있는 화목난로를 이용해서 좀 가온을 해줍니다. 한 1년에 많게는 뭐 한 10번 정도, 적게는 한 4, 5번이면 되는데 이곳은 강원도 동해 지역으로 1년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 화목난로고요. 고구마도 구워 먹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채소보다도 또 온실에서 좋은 거는 이 과일 나무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면 노지의 것보다 일찍 수확하고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고요. 자, 건너편에 있는 나무는 체리나무입니다. 자, 이만큼 네, 넓습니다. 자, 이렇게 수확을 해주면 또 성장하면 또 수확하고 하면 됩니다. 겨울 채소는 뿌리가 굉장히 약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해도 되지만 예, 손으로 이렇게 수확해도 되지만 뿌리가 다칠 염려가 높기 때문에 예, 겨울 채소는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수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도 먹고 이웃도 나눠 먹고 예, 며칠은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 쌈케일입니다. 쌈케일도 계속 예, 예, 끊어서 먹고 있었는데요. 자, 이만큼씩. 다음은 청교자를 수확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은 코가 뻥 뚫린다고 쌈 싸먹으면 예, 하는 채소인데요. 예, 아주 매콤한 것이 괜찮습니다. 다음은 젖교자입니다. 겨울이나 또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채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상추입니다. 겨울 텃밭에 없으면 안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잖아요. 겨울 텃밭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상추는 두 가지 종류를 심었는데요. 청상추와 적상추. 온실에서 재배한 채소의 특징은 잎이 두껍지 않고 넓습니다. 그래서 부드럽죠. 햇볕을 많이 받으면 채소는 잎이 두꺼워지고 잎이 그렇게 넓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텃밭에서 재배하는 채소들은 잎이 두툼하고 넓은데 예, 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채소들은 잎이 굉장히 얇고 넓습니다. 그래서 쌈 싸먹기 참 좋죠. 예,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연해서. 자, 그 다음에 예, 쑥갓입니다. 향기로운 쑥갓. 쑥갓은 계속 잘라주면 옆에서 곁가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잘라주면 또 곁가지가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계속 나오는 대로 네, 잘라서 먹으면 됩니다. 계속 위에 새싹을 잘라주면 옆에 곁가지가 계속 올라오니까 계속 연한 싹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가지보다는 튼튼하고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먹을 수는 있습니다. 들꽃 중에 개쑥갓이 있습니다. 아주 이른 봄에 싹을 틔우는데요. 네, 이 쑥갓 종류도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겨울 텃밭에서 기르기에 네, 알맞습니다. 추위에 강한 식물들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다음은 근대입니다. 근대도 한번 심어놓으면 오래도록 추수할 수 있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채소 중에서는 한번 심어놓으면 뿌리채 한 번에 수확해야 되는 것이 있고 계속 이렇게 잎을 따서 꾸준하게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텃밭에는 꾸준하게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좋겠죠. 자, 싱싱한 채소들을 수확을 하나름 했습니다. 적상추와 청상추 두 가지 상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쌈케일, 쑥갓, 적겨자, 역시 청겨자도 굉장히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나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이용되는 야채, 뭐 비타민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자, 갖가지 채소를 온실 텃밭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뭐 아직 다 추수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 추수하면 그동안 또 먹을 재료들이 또 다시 성장하고 또 추수하고 텃밭으로서의 재미가 있습니다.